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사이 어떤 외신 이슈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재무부의 암호화폐 기업 단속에 대한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 블록체인협회 임원은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단속에 나섰다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금융기업을 자금세탁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퍼졌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급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돈 세탁을 고발하는 것은 재무부가 아닌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2월에는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옐런의 비판들이 와전되면서 재무부가 자금세탁 단속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와 자금세탁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모레 전 CIA 국장은 금융범죄 영역에서 암호화폐 사용률이 과장되고 또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제드 맥케일럽 전 리플 설립자도 어김없이 리플을 매도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맥케일럽은 리플 1억 4천만 개를 매도했는데요. 2,173억 6천만 원 상당인데요. 연이은 현금화로 그의 리플 보유분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갑에 남은 리플은 4억 5,386만 개로 추정됩니다. 맥케일럽은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첫 CTO로서 리플 90억 개를 보상받았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인 리플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했는데요. 맥케일럽은 매번 가능한 최대치를 시장에 매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오전 6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 오른 56,18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17% 오른 2,2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9.33% 오른 51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도지코인도 오늘도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14.04% 오른 0.3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플은 2.4% 오른 1.37달러입니다. 연일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종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도 강보 합세로 돌아섰는데요. 과연 상승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